우리 기자님들 수많은 쇼케이스 현장에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특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12명의 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연습하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데뷔라는 꿈을 이루게 된 날입니다.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기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애정 그리고 더보이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고지된 대로 더보이즈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와 음원은 쇼케이스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공개되는 만큼 영상 취재 기자님들께서는 취재하신 영상 공개가 오후 6시 이후부터 공개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K-POP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며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12명의 소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특별한 소년 더보이즈 나와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be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비주얼만큼 정말 남다른 12명의 소년들입니다. 첫 인사인 만큼 한 명씩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올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반장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새로운 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상큼한 미소 주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현재 재현 선물 재현입니다.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스윗보이스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최종 병기 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에너자이저 막내형 막내 에릭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소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특별한 날인 만큼 여러분, 더보이즈 여러분 네. 데뷔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데 다들 긴장한 게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질문해도 되겠죠? 네. 데뷔 쇼케이스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신 방송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데뷔고 첫 무대다 보니까 아직 긴장되고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연습한 만큼 저희가 준비한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긴장을 안 한 것 같은 상현군과 케빈군이 차분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더보이즈의 이 매력들을 사진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어떻게 포토타임 저희가 시작해도 되겠죠? 멋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순서는 개인 촬영을 한 후에 단체 촬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한테 가까이 있는 더보이즈 반장 상현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멤버는 바로 더보이즈 마청이자 반장인 상현군입니다. 뭐 준비한 게 있나봐요. 보여주세요. 네. 시그니처 포즈 같은데 특기는 성대모사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관심이 가네요. 더보이즈에서 예능감도 맡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멤버고요. 또한 에일리앙의 If You와 멜로디의 바빠보여요에서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해서 멋진 연기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 기자님도 봐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무대는 물론 연기,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기대가 되는 우리 더보이즈의 믿고 가는 반장 상영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뉴군이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자, 오른쪽 먼저. 네. 오른쪽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를 보내주시면서. 이름부터 새로움이 가득 넘치는 더보이즈의 메인 보컬, 뉴군입니다. 비주얼은 물론 노래까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멤버고요. 데뷔 전부터 많은 화제가 되었던 유튜브 영상 속 수많은 커버곡들이 이미 뉴군의 노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름만큼 앞으로 차별화된 더보이즈만의 새로움을 보여줄 우리의 뉴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빛도 아주 좋죠? 자, 그럼 이번엔 주학영군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걸음걸이부터 상큼이가 아주 넘칩니다. 네. 다음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101 시즌2에서 다양한 매력과 실력을 뽐내며 국민픽을 받았던 제주소년입니다. 우리 더보이즈의 주학영군, 인간 천혜양이란 별명을 가질 만큼 상큼하고 환한 미소가 매력적인 멤버죠. 하지만 이런 비주얼과는 다르게 비보이, 아크로바틱이 특기인 더보이즈의 춤 담당이라고 합니다.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 반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우리의 주학영군,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사드렸나요? 네, 다음은 이제 주연군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더보이즈의 주연군입니다. 2017 헤라 서울 패션위크 패션쇼 모델로 설 만큼 멋진 피지컬과 훈훈한 외모로 모델 코스를 풍기는 비주얼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특기가 파워댄스인 더보이즈의 춤 담당 멤버라고 하고요. 더보이즈의 퍼포먼스 중심에 있을 만큼 춤 실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더보이즈를 무대 위의 주연으로 만들어줄 우리 주연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더보이즈의 대표 비주얼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군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와타맨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자마자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큼 비주얼로 화제를 낳았던 더보이즈의 비주얼 멤버입니다. 얼굴만큼이나 부드러운 음색으로 보컬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수염과 스키가 특기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네요. 앞으로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충분히 예, 인사해 주시고요. 네. 네. 다음은 현재군이 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군입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영훈군, 주연군에 이어 현재군까지 더보이즈의 비주얼 버뮤다 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키며 얼굴이며 빠지지 않는 친구들인데요. 하지만 비주얼만 있는 게 아니죠. 한림예고 뮤지컬과를 졸업한 만큼 연기는 물론 보컬 실력까지 갖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력을 가진 멤버입니다. 현재군,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더보이즈의 막내라인 선우군이 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내 중에 한 명이죠. 선우군입니다. 네,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서 랩 실력을 검증받은 더보이즈의 래퍼 선우군입니다. 이번에 데뷔 타이틀곡인 소년 작사에도 참여할 만큼 정말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고등래퍼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소년이 될 선우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이콥군이 입장을 하고 있네요. 멤버들 사이에서 천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더보이즈 해외파 캐나다 출신의 멤버 제이콥입니다. 글로벌 오디션에서 모두의 귀도장을 찍었을 만큼 부드러운 음색과 노래 실력을 가진 더보이즈의 보컬 멤버입니다. 기타, 드럼 연주는 물론이고 비트박스까지 잘하는 재주가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더보이즈의 스윗 보이스답게 앞으로 많은 분들의 귀호강을 시켜줄 우리의 제이콥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다음 군은 활군이 멋지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더보이즈의 최종병기 활입니다.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한방이 있는 끼 넘치는 멤버인데요. 부산예고 무용과 중에 현대무용과를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탄탄한 춤 실력을 가진 활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연군과 함께 더보이즈의 퍼포먼스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아, 멋진 포즈. 네, 무대 위에서 활활 타는 매력으로 모두의 마음을 명중시킬 최종병기 활군.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즈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이번엔 큐군이 입장을 하네요. 네, 하이큐!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군입니다. 큐트한 외모와는 달리 무대 위에서는 더보이즈의 큐로 180도 돌변하는 반전 매력을 가진 팝핀 댄스의 장인 더보이즈 춤 담당 멤버라고 합니다. 더보이즈의 공식 알바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얼굴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는 매력 넘치는 큐군.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명이 해외파 멤버 케빈 군이 네, 입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멤버 케빈입니다. K-POP 스타 시즌 6에 출연해서 이미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노래는 물론 피아노까지 잘 치는 꿀성대를 가진 보컬 멤버입니다.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답게 여러분에게 멋진 감성을 노래할 케빈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멤버죠. 막내 중에 막내. 네, 네, 더보이즈의 에너자이저 막내 오브 막내입니다. 에릭군.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무대를 보는 맛 있게 만들어줄 더보이즈의 춤 담당 멤버고요. 네, 이 막내의 넘치는 열정으로 넘치는 에너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에릭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막내답게. 네, 아 이제 개인 촬영은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단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네, 한 번에 자리해 볼까요? 신인의 패기가 느껴질 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가까이 모여볼까요? 네. 아, 더보이즈만의 시그니처 포즈가 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표정도 멋지게 해주시고. 네, 아까 연습했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표지가 나왔습니다. 단 하나의 소년 이런 뜻 같아요. 네. 아 맞다고. 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 멤버들이. 단체 촬영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앨범에 대해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타이틀곡 소년의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먼저 감상해 보실 텐데요. 멋진 무대를 위해서 우리 멤버들이 잠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들어가서 네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올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갈 때도 조금 걸립니다. 아, 데뷔날 데뷔곡을 가지고 기자님들 앞에서 첫 공개하는 만큼 좀 더 완벽한 무대, 멋진 모습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퇴장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쇼케이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보이즈가 데뷔 전에 MBC 에브리온에서 꽃미남 분식집이라는 리얼리티를 저와 함께 하면서 떡볶이를 해먹으면서 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하는 동안 뭐 같이 예, 오랜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정도 많이 들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한테 맞고 자라가지고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12명의 동생이 생겨서 이제 듬직합니다. 아 사실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편안했는데 올라와서 막 긴장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떨려서 네 아 제가 아직도 조금 너무 동생 같아서 걱정이 돼요.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인가 봐요. 네, 떨리네요. 잘해야 할 텐데. 네. 아, 무대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건 더보이즈인데 제가 떨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기자님들이 많이 와주신 덕에 더보이즈의 데뷔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데뷔곡 소년 무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사실 보이그룹들이 각자의 그룹의 색깔과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더보이즈는 이제 시작이라 사실 흰 스케치북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빈 스케치북에 더보이즈만의 색깔을 하나씩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보이즈의 첫 데뷔 타이틀곡 소년의 뮤직비디오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yeah. 믿고 떠난 나의 손을 잡아줘.
더보이즈의 데뷔 앨범 더 퍼스트의 타이틀곡이었죠. 소년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격한 안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꽃단장이 필요해서 잠시 무대를 비우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데뷔 쇼케이스인 만큼 더 멋지고 정돈된 모습으로 토크를 해볼까 해서 네,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친구들이 멋지게 무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긴장이 풀립니다. 네. 데뷔 첫 쇼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팀이라서 좀 더 큰 장소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이곳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야 여쭈네요. 불편한 분 없으신지요? 네, 전 좋습니다. 화장실도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최애하는 동생들이어서 다른 쇼케이스보다 다른 행사보다 다른 공연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저의 마음처럼 조금만 더 예, 아름다운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다른 무대는 물론 앨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보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멋진 사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열심히 저기서 부산 네, 준비 중입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기자님들께 강하게 어필이 됐을지 제가 막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한 명 한 명 다 매력이 넘쳐가지고 네, 너무 친해졌나 봐요. 너무 귀엽고 다 이쁘고 순수하고 네, 12명이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또 뒤에가 좀 어두워가지고 네,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친구들이 무대를 네, 큰 실수 없이 다치지 않고 잘해줘서 네,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자, 그래도 기자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기사를 쓰셔야 돼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데 저도 좀 어색합니다만은 기자님들 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따로 인사 뵙고 개인적으로 춤춰드리고 제가 성대모사 해드리는데 여기서 하긴 조금 네, 너무 어색하네요. 네. 쑥스럽네요. 아마 여기 뿌예가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인사드릴 기자님들 계시고 예,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는 기자님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네, 더보이즈 찾아갈 때 저도 곱살을 껴서 살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네, 준비가 완료됐다는 사인이 제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준비를 마친 더보이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나와주세요. 둘, 셋! 베스트 위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네 자기 자리 찾아가서 네, 네, 앉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인사가 있었어요. 잠깐 따라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더보이즈의 첫 앨범, 데뷔 앨범 더 퍼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물어봐도 되겠죠? 네! 네. 첫 앨범입니다. 공을 많이 들였을 텐데 컨셉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더보이즈의 뜻은요 우선 소년을 일컫는 보이즈의 정관사 덜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 하나뿐인
소년으로 남고자 포부를 담긴 뜻인데요. 이 뜻을 더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이 앨범에 저희 포부를 담아 만든 것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더 보이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걸음 내딛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기쁜 뜻이 있었네요. 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최초 공개한 무대였죠. 타이틀곡 소년, 소년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소년은 퓨처 베이스로 기반으로 한 빠른 비트와 R&B의 서정적인 멜로디라인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내가 너만의 특별한 소년이 되겠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더 보이즈의 매력과 자신감을 담았습니다. 아, 정말 자신감 넘칩니다. 네.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가사가 좀 궁금한데 어떤 가사가 이 곡을 가장 잘 표현한 가사인지 궁금해요. 네, 가사 중에 단 한순간의 꿈이 아닌 걸, 난 이렇게 네 앞에 서 있는 걸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소년이 되겠다고 저희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사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네. 아, 네. 네. 가사요? 네. 네. 단 한순간의 꿈이 아닌 걸, 난 이렇게 네 앞에 서 있는 걸. 아, 네. 부드러운 가사가 정말 타이틀곡에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소년이라는 곡으로 우리 더보이즈를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이 곡의 안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안무 중에 12명이 연결되어 있는 메비우스티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로 연결된 저희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이번 포인트 안무를 소년 군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네, 저하고 큐가 아주 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쳐쳐. 네, 아주 귀엽죠? 난 너의 볼볼볼 날 찾아줘. 오, 마지막 포즈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첫 뮤직비디오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이 뭐예요?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은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저희 멤버들이 네,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는데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한 꿈을 꿨던 거죠. 네, 그 꿈속에서 저희는 한 팀이 돼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그 꿈속의 일들을 현실로 이뤄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들께서 저희 탈북무를 잘 표현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로봇담이라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되게 게임 속에 마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정말 순수한 꿈과 최첨단의 만남, 능수하지만 멋지게 봤습니다. 네. 요즘 사실 정말 많은 보이그룹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더보이즈만의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12명의 가진 매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저희 12명이 다른데 한 팀으로 모였다는 점이 가장 큰 저희한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이 제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춤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통 쑥스러워서 잘 하지 못하는 말들 저희 더보이즈들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이 아마 더보이즈만의 차별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또 네, 돋보이는 그런 그룹들이 딱 네. 그렇다면 그룹의 색깔을 보여주는 다양한 수식어도 있잖아요, 요즘에. 알고 있죠? 네. 더보이즈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네. 저는 전원 센터 그룹이 목표입니다. 네, 센터라고 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춤, 노래, 연기, 또 끼,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잖아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전원센터라는 수식어에 부끄럽지 않은 더보이즈를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원센터 더보이즈 주황입니다. 전원센터 그룹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할수록 네, 매력이 더욱더 많은 우리 더보이즈인데요. 이번에 다른 분께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곡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네, 이번 곡은 저희 앨범의 수록곡으로 담긴 시간이 안 지나가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작곡가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써주셨어요. 이 노래의 장점은 시작과 끝이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이 곡에서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곡이 아주 특별하게 작곡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프로듀서님께서 써주신 곡인데요. 저희 감성적인 부분을 나타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곡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너무 잘 나타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네, 더보이즈의 케빈입니다. 시간이 안 지나가 덕분에 타이틀곡과 또 다른 저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더보이즈의 감성이 잘 담겨진 곡이라고 하니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무대를 한번 이어볼까요? 네! 네! 준비가 됐죠? 네! 네! 자, 그럼 인사 한번 더 드리고 네! 네. 우리 인사를 많이 드릴 테지만 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이 자, 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무대를 위해서 멤버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짧게 곡 설명을 조금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여드릴 무대는요, 시간이 안 지나다 라는 곡입니다. 좀 전에 공개했던 타이틀곡 소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또 다르고 180도 정도 정말 다른 곡입니다. 제가 쇼케이스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미리 곡을 좀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가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대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음악 방송 시간에 맞춰서 3분 내외 정도로 곡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곡은 그 틀을 깨고 5분 남짓한 길이의 곡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5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곡이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기자님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인들이기도 하고 첫 데뷔 앨범을 신는 곡이라서 정말 많이 많이 고민했을 텐데 그 고민한 흔적들이, 그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자 우리 멤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자, 멤버들이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준비가 다 됐답니다. 다시 노래할 때 앞에 소개해드려야 돼서 제가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멤버들의 두 번째 곡, 시간이 안 지나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없는 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박수라도 감사합니다. 더보 이제 시간이 안 지나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기자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앉아서 저희가 진행하나요? 네. 여러분 다시 네, 다 자리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어이 앞에 바로 네 앞에 계신 기자님 네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 기자고요.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하기 전에 멤버분들 이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데뷔 활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데뷔 전부터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좀 팬덤을 탄탄히 쌓은 걸 알고 있는데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성우입니다. 네. 네, 성우군이. 네. 네. 일단 저희 더보이즈 팀은 오늘 딱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막 큰 미래부터 보진 않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자라고 먼저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러면 언젠가 저희가 꿈꾸는 그런 선배님들 같이 아주
대단한 그룹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와 저희 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네. 데뷔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영훈이 형이나 뭐 저도 그렇고 네, 이제 학년이 형도 그렇고 많이 미디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대중분들이 관심을 다행히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주셨는데 그 12명의 우리 멤버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멤버들을 보시고 또 빠져드셔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옆에 계신 시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 기자라고 하고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 데뷔 전부터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지도는 좀 학년 시에 집중된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룹을 알리는 게 또 멤버들 계획을 알리는 게 더 보이지 숙제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좀 어떻게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이번 질문은 어떤 질문과 네, 상현군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네, 우선 저희 학년군이 저희 동생 학년이가 프로듀서에 나가서 많이 이루고 또 저희 더보이즈로 다시 합류하게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각각 개인을 또 알려야 하는 게 숙제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알리냐? 저희 더보이즈는 이제 오늘 막 데뷔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 각자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각자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모두가 다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먼저 기다리시는 분 계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고요.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무대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신인 보이그룹도 많고요. 그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출신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뭐 눈여겨본 데뷔 동기나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보이즈 친구들 이렇게 무대 뒤에서 준비하실 때 오늘 MC 맡으신 권혁수 씨께서 친구들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연예인 선배니까 그 꾸미는 곳이지 하면서 어떤 조언 들으셨는지 또 뭘 배우셨는지 뭐 도움받는 게 있다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막내 에릭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막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라이벌이 없고 저희는 오히려 저희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K-POP 시장을 날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라이벌보다는 같은 동료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희 더보이즈는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다른 선배님들과 동료로 같이 K-POP 시장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더보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수 형 선배님과 같이 꽃미남 보식집 촬영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고 정말 사소한 것들이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배울 게 많아서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건 혁수 형께서 저희 정말 일단 건강이 우선이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네, 별로 크게 가르쳐 준 건 없는 건 거의 혁수였는데 네, 잘 배웠네요. 네, 앞에 계신 기자님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그 98년생답지 않은 성숙하고 잘생긴 외모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팀 멤버가 주한경 씨랑 큐 씨인데 수능 소감이 따로 올라오지 않아서 수능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미디어에서 제가 그 정도로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은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을 봤었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들 정말 저희 분야가 아니 저희랑 다른 분야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도 좀 저도 좀 더 이렇게 이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됐습니다. 네, 또 학년분과 기금도 네 소감을 좀 말씀해주세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연습을 해야 돼서 수능 보는 학생분들보다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성적은 12일날 나오죠? 네. 그때까지는 비밀로 할 거죠? 네, 열심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년부터 얘기해주세요. 짧게. 네, 저도 수능이라는 걸 올해 처음 봐봤는데 정말 엄청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가 이제 제가 그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예,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주영 기자고요. 데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현 씨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다른 멤버 아무나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 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 출신들이 많이 데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현 씨도 이제 데뷔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드 끝나고 정식으로 데뷔하는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푸드 출신 중에 데뷔한 친구들이나 뭐 형, 동생들이 어떤 조언이나 응원을 해줬는지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아까 더보이즈가 전원 센터 그룹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보이즈 멤버들이 비주얼이 좋다는 거를 본인들의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그 이상의 더 많이 말해주고 싶은 다른 강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형님 까먹은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정윤입니다. 네, 열심히 일단은 풀스원 형들 중에서 지성이 형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연습 열심히 하라고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데뷔하면 만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신기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목표가 전원센터 그룹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가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 춤, 노래, 연기, 끼 이런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 네,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치강 흥영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 풍찬 목소리 참 좋아서 대단한 날씨를 바라 믿고 있고요. 질문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가요계 요즘에 최근에 이제 되게 다인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12조가 넘어가는 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뭐 12조, 12조 뭐 이런 팀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12조라는 조합이 약간 좀 이태롭긴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그런 조합이 없었냐? 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제가 이런 12조 데뷔했다가 규현 씨가 다음에 합류해서 13조가 됐고 그리고 우주소녀도 12조였다가 이제 연정 씨가 합류를 하면서 13조가 됐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해 보면 사실
13인조가 홀수 팀이 된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주목받는 안무 구조를 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홀수 멤버들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보이즈도 12인조다 보니까 이 안무를 짤 때나 이럴 때 이제 중심을 맞추거나 좀 방금도 이제 메비우스 티 같은 그런 대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팀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 아무나 좀 12인조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창현군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반장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 질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인 그룹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5인조나 뭐 7인조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팀 예를 들면 세븐틴의 경우에는 각 유닛별 또 대표가 있어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12명 되는 멤버들을 좀 어떻게 통솔할 수 있는 본인만의 좀 이렇게 약간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이콥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이콥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작곡이나 여러 가지 악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처음에는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을 하게 돼서 결국 팀에서도 뭔가 음악적인 면에서 좀 주전 역할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좀 앞으로 더 보이지만의 다른 음악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앞으로 공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케빈입니다. 제가 12명이다 보니까 짝이 잘 맞아서 누구 하나도 혼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무 짤 때도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12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네, 단점으로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제일 맏형이기도 한데 일단 동생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까봐 또 저희 숙소에서 또 숙소 부반장을 뽑아서 또 분담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진짜 만약에 또 더 힘들어지면 그때 제가 반장이잖아요. 부반장을 뽑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맏형이다 보니까 반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의 식보이즈 제이콥입니다. 일단은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케빈도 네, 피아노를 되게 잘 쳐서 저희가 앙상블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있을 때 편곡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보일 수 있으면 어쿠스틱 앨범이나 다른 기존 곡들도 국색 버전으로 만들어서 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분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거세 주시면 저희 진행위원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민중에서 이기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혹시 그 앉아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꿈꾸던 선배들처럼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각자 이제 롤모델을 삼고 있는 선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상현 분은 뭐 아까 부반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질문을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가장 잘 도와주는 친구는 누군가요? 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 잘 따라주고 자기 얘기 들어주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네, 우선은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동생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인 동생들인 것 같아요. 영훈이나 현재나 제이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다음 형이다 보니까 더 동생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치거나 뭐 이러면은 그때 중재를 하거나 네,
형 노릇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래도 20살 동생들을 더 믿고 부담이 덜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어떨 때 보면은 듬직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 보면 저보다 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부반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꿈꾸는 이런 훌륭하신 선배님들 이런 말을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선배입니다.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굳이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 중에 동방신기 선배님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상도 받으셨고, 네, 되게 훌륭하신 업적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좀 과분할 수도 있겠지만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되게 많이 존경하는, 네, 존경합니다. 네, 많은 그룹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의 질문을 더 받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스테인 황혜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로엔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데뷔 전부터. 네.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같은 거 없으셨는지 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허리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되게 저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강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말 행운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쉽게 받았다는 게 쉽게 받은 것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선배님들처럼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 뜨거운 관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질의응답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네, 질의응답실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2017 더보이즈의 데뷔 쇼케이스 더 퍼스트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보이즈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써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힘차게 인사해주세요. 네, 저희 더보이즈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데요. 이제 아직 마음이 서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이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멋진 다양한 모습 또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멋진 더보이즈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저의 무대를 보면서 즐거우시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더보이즈는 앞으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많이 뿜어낼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잘 지켜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보이즈 앞날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올려주세요. 네, 둘, 셋, 렛츠 비 더 보이즈!